오늘은 이렇게 생긴 LED 등두 개를 가져왔습니다. 이두개다 고장이 났어요. 전원을 넣어보면 불이 안 들어오죠? 수리를 해보겠습니다. 볼트가 풀린 상태에서 버린 것 같고, 제가 주워왔습니다. 가장 먼저 LED를 관찰해 봅니다. 아, 고장난 LED 발견. 예, 고장났고요. 예, 고장났습니다. 시커멓게 생겼죠? 이탄 거예요. 타가지고 고장난 겁니다. 두 개. 요게 이제 220볼트잖아요. 220볼트가 들어와서 여기가 220볼트 들어와서 한쪽은 퓨즈 F1 퓨즈를 통과하고 그 다음에 여기 바리스터입니다. 얘는 이쪽으로 들어가고 얘는 바리스터 이쪽 붙고 그 다음에 이쪽 얘는 브릿지 다이오드입니다. 이쪽에 AC 입력을 하면 이쪽 플러스 마이너스로 해서 전파 정류된 파형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얘는 LED를 구동하는 전용 드라이브 IC예요. 전기연료 방식으로 불을 켜는 겁니다. 잘안 보이네요. 넘버가 두 개가 들어갔네요. 두 개를 사용했습니다. 두개 LED가 나갔잖아요. 어떻게 연결되어 있나를 보겠습니다. 여기 패턴을 보면 하나, 둘, 셋, 네 개가 붙어 있죠. 여기 다 이렇게 다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붙어 있고 이렇게 붙어 있고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붙어 있고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두 개씩 병렬로 이렇게 연결시켜 놓은 거예요. 두개 병렬, 두개 병렬, 두개 병렬, 두개 병렬. 그 여기도 이제 서로 붙어 있는 거고요. 이 병렬 구조는 요거 하나가 고장 나면 병렬이기 때문에 얘가 무조건 죽게 돼 있어요. 왜냐면은 이쪽으로 가야 할 전류가 이쪽으로 다 가기 때문에 평상시에 흐르는 전류의 두 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감당이 안 되니까 죽어버리는 겁니다. 요두 개를 제거하고 이어서 수리를 하겠습니다. 왜 이어서 수리가 되냐면 얘는 전기연료 드라이브 IC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쇼트 시켜서 수리가 되는 거예요. 자, 전원을 넣어보겠습니다. LED 등 수리하기 참 쉽죠잉? 아유, 욕실에서 사용하는 등이라고 적혀 있어요. 저희 집 욕실에서 사용을 해야겠습니다. 아유, 돈 굳었네. 다음으로 얘를 수리를 해보겠습니다. 전원 연결을 다 했습니다. 뭐 얘도 마찬가지로 불이 켜지지 않습니다. 그냥 빠지네요. LED는 0.5W짜리 사용했고 40개입니다. 24년도 7월. 얼마 안 됐네요. 고장난 LED가 있나 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관찰을 해보세요. 겉으로 볼 때는 고장난 LED가 안 보입니다. 빨간 게 플러스, 검은 게 마이너스. 여기가 220볼트잖아요. 그 네모난 거. 이 안에 LED를 켜기 위한 부품들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여기에다가 LED 연결해가지고 불을 켜는 거예요. 여기가 플러스라고 돼 있고, 여기가 마이너스잖아요. 제가 이쪽에다가 직접 연결해가지고 LED가 고장 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얘는 불이 잘 들어오는데요? 얘는 LED가 고장 난게 아닙니다. 이쪽 회로를 좀 봐야겠네요. 이 부품들 중에서 누가 고장이 났을 텐데요. 자, 이쪽이 이제 220볼트. 요게 뭐냐면 BD라고 적혀 있잖아요. BD라고 적혀 있으면 브릿지 다이오드예요. 이 안에 다이오드가 4개 들어 있는 겁니다. AC 220볼트가 들어오면 이쪽으로는 전파 정류된 파형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AC 입력의 한쪽은 저항을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항을 통과해서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브릿지 다이오드. 저항이 얼마, 값이 얼마일까요? 황색, 자두색, 금색, 4, 7, 10의 마이너스 1승에서 4.75입니다. 이 저항을 왜 달아놓냐면, 전원을 넣게 되면 초기에 돌입 전류가 발생을 합니다. 초기에 갑자기 큰 전류가 흐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품들이 고장이 날 수가 있거든요. 콘덴서가 있잖아요. 콘덴서에 충전이 될때 급격한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돌입 전류를 제한하기 위해서 이 LED 등에서는 저항을 사용했습니다. 가전제품 뜯어보면 이런 거 많이 보지 않았어요? 요게 이제 NTC 서미스터라고 해서 돌입전류 제한용으로 이거를 좀 많이 쓰는데 여기는 저항을 썼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저항이 고장이 났나 한번 볼까요? 저항값이 안 나오는데요. 저항이 고장난 것 같습니다. 물론 정확한 저항값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부품을 떼어가지고 측정을 하는 게 맞는데 값이 아예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고장 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떼어서 측정을 해볼까요? 이제 이렇게 해서 측정을 해보겠습니다. 6.3매가 나오고 그러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4.75옴인데 저항이 고장 난 겁니다. 저항을 좀 자세히 볼까요? 야, 여기 한대 얻어 터진 흔적이 있습니다. 저항이 탔네요. 저항이 탔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저항을 교체하면은 수리가 됩니다. 저는 22옴을 달겠습니다.
와우. LED 등 수리했습니다.